아, 아이고, 오빠 도망가는 거 봐. 아. 그냥 붙어 앉아요 좀. 궁뎅이 좀 대보고 싶어 그러는데 그 잘난 궁뎅이. 이게 애들 보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. 이거. 맞다고 봅니다. 아이고, 우리 형부 귀까지 빨개져서는 본전도 못 찾으시네. 영희 아줌마는 아버지 뒤태 보고 반하셨다는데 아버지는 어디에 반하셨어요? 뒤태 앞태 옆태 위아래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반했겠지. 그냥 보면 웃음이 나. 날 웃게 하는 사람이지. 없는 머리를 뭘 그렇게 긁어. 맞아요 아버지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. 나야 그러고 싶은데 철수 오빠가. 아니, 아 도대체 무슨 사람이 그렇대. 남자가 적극적인 맛도 없고.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아. 다시 보따리 쌓이겠어. 느닷없이 사람 불러다놓고 전 뭐 부탁하니 많이 아주 도매금으로 떠내기려고 그랴. 도매금이라도 사갈 사람 있을 때 얼른 파세요. 생선도 한물 가면 누가 거들떠도 안 봐. 광태야, 투표해 투표. 자, 투표하겠습니다. 철수와 영희 결혼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. 저요 저요. 손 안 들면 그냥 맞아 죽을 것 같아. 그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. 돌아와줘서 고마워요. 오빠 이제 말 나요. 자식들도 나한테 떠맡기는데 이제 꼼짝 말아야? 그래 영희야. 철수와 영희 뭐가 됐든 해보자. 다리 힘 떨어지기 전에. 바둑이도 귀여워요 오빠. 철수와 영희도 나왔는데 바둑이도 나와야죠. 그래.